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년 말띠 신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모생, 20세라면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인데요. 기쁨이 생길수록 역마살이 발동해서 밖에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재물은 외부에 있어서 얻을 수 있으나 몸이 피곤하고 지쳐가니 정신 건강에 좋은 책을 읽거나 본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재물도 왕성하고 몸도 튼튼해지니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재수나 집안에 경사가 있으며 기인을 만나 뜻밖의 성공을 할 수도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구설이나 시비, 인간 고력으로 본인에게 해를 끼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2세 경호생, 능력은 있으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경고 망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이득이 없는 일에 매달려서 근심 걱정을 사서 하는 형국이 보이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의 시비로 구설에 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별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성을 조심해야 하고 부탁할 일이 생긴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중한 마음과 진중한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면 부탁하는 일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건강 또한 이상한 증상이 보일 듯하니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세 무호생, 옛것이 가고 새것이 나타나니 재수가 크게 열리겠습니다. 귀인이 서로 도와 일이 반드시 성사가 되어 이익이 사방에서 마음 먹은 대로 얻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은 있지만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다 해서 빈 주머니, 빈 상자와 같다라고 보입니다. 구설도 따르겠으니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제끼리 사업을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별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사람들로 인해 운이 차츰 열려 재물을 얻을 기회가 생기고 건물은 해가 되고 토지는 이롭다 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름을 알리지 못한다 해도 기인 또한 따라 하반기에 하는 일마다 웃음이 있을 거라 보이며 분수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56세 병호생분들은 신축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내실 것으로 우려되어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조심해라. 의욕은 넘치나 하는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허망한 운세입니다. 힘든 시기에 한파가 몰려오니 발버둥 쳐도 눈 속에 갇힌 형국이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 약 또한 듣지 않는 운세라 하십니다. 68세 갑오생, 근심과 기쁨이 상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니 소망을 성취한다 하십니다. 처음은 길하고 뒤가 흉할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있으나 소비가 많아서 손에 쥔 것이 많지 않겠다 하십니다. 남쪽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처음은 성과가 없으나 최선의 노력의 대가를 받아 나중에는
승승장구할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를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사업의 번창을 위한 거라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8월부터는 기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격이니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겠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축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해운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